안녕하세요, 드림디게차입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은 지난 한참 된 거예요. 몇 달 된 건데 그 능곡 초등학교에 파이프 내리는 영상이죠. 그때는 이제 방학 기간이었어요. 방학 아니더라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없죠. 학교에 이제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지금 파이프 한 대 와 있네요. 한 차 와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하차하면 되는데 어디다 하차할 것인지는 이제 쫓아가 봐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 잔디 구장은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작업한 영상 올라와 있죠. 자, 이제 저기 이제 화주분도 도착했고 화물차도 도착했고 지게차도 도착했고 다 도착했죠. 어떻게 이제 내리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뭐 이것도 지게차는 맨날 똑같죠. 아,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교가 이렇게 크진 않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보면은 굉장히 조그매요. 운동장도 조그맣고 뭐 운동장도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넓어요. 학교 자체가 꽤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뭐 땅값이 쌌으니까 아주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정도 크기라면은 중학교 뭐 하나 더 건물 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넓은 부지 초등학교인데 굉장히 커요. 현재 이제 여기는 이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이 파이프를 사용해갖고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요전에 이제 이 영상이 빠져갖고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끈에 달아서 매달아 내리는데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옷을 제가 겨울옷으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겨울옷은 아니더라도 긴 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요즘처럼 더운 여름은 아니란 얘기죠. 나무에 잎사귀 자란 것 봐서는 이제 여름 같기도 한데 뭐 정확한 날짜야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그 대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아직 그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모르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일어난 일인데 올해 그 마스크가 진짜 완전 대유행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신 분들이 안 보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든지 마스크 안 쓰고 다녀서는 안 되죠? 마스크 꼭도 써주세요. 아직까지도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친구니까 괜찮고 부부니까 괜찮고 가족끼리 괜찮다 그게 아니죠. 마스크는 정말 저는 잠잘 때만 빼놓고는 항상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잘 때랑 밥 먹을 때 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무증상으로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갖고 다른 사람들을 그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나 자신도 더 이상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되고. 근데 가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도 막 그 말다툼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스크라는 거는 정말 써주셔야 돼요. 그 별것도 아닌데 왜 안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한 분 쓰신 분이 계시네요. 이때도 되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었어야 돼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더 이상 많은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스크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끈에 달아 내려갖고 이렇게 놔주면 되죠. 근데 이 끈에 매단다는 게 저는 조금 그래도 좀 불안한 상태예요. 끈에 그냥 매달아 내는 저 끈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냥 이제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릴 운반할 때는 항상
낮게, 지상에서 굉장히 낮게 깔고 운반해 주는 게 좋죠. 정말 이제 끈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저 바로 저런 끈이죠. 저 줄 하나에 뭐 얼마나 버틴다는 게 그런 게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저것도 손상될 수도 있고 또 몇 번 사용한 이 바일 경우 저게 또 피로도에 의해서 언제 어느 순간 충격을 받으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요 상태에서만 높이 들고 무조건 운반할 때는 최대한 낮춰주는 게 좋죠. 이게 만약 이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피하게 되면 무조건 다치는 거죠. 갑자기 쏟아지면은 저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라는 게 나는 거죠. 그걸 피할 수가 있다면은 사고가 안 나겠죠. 높이 들었을 때 저 위에서 끊어져서 파이프가 쏟아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게차 작업이나 뭐 크레인 작업이나 물삭기 작업이나 장비로 하는 그 작업들은 안위험한 게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그 사용하는 힘보다는 훨씬 많은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인명피해가 있게 되면은 큰 인명피해가 있는 거죠. 뭐 살짝 긁히고 그런 사고가 아니죠. 저는 파이프가 떨어졌을 때는요. 항상 그 장비가 있는 근처에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끈다리 작업할 때는 정말로 그 움직일 때나 뭐 이렇게 상하차 할 때 정말 천천히 아무런 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말 부드럽고 천천히 해야 되죠. 그 지게차 작업뿐이 아니라 뭐 오토바이, 자전거, 뭐 자동차가 뭐고 천천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그 불합격률을 자랑하는 이종 소형 그 면허 시험 볼 때 보면은 물론 저는 면허가 필요가 없어서 따진 않았지만 그 바이크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휙 돌아 나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발 안 딛고 그게 천천히 하는 게 즉 기술이란 얘기죠.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장비를 천천히 제어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빨리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못하면은 빨리도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사고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는 끊임없이 말씀드려왔죠. 지금 오늘 영상은 한 25분 가까이 되니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다가 그냥 뭐 볼 거 없으면 스킵하세요. 휙휙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떠들어봤자 크게 영양가 있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싫고 이런 분들은 지루하시다 그러면 얼른 스킵하세요. 제 채널에는 보면 이제 초보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게차는 작업을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천천히 보셔도 돼요. 25분밖에 안 되니까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의 생각을 하고 보셔도 돼요. 누가 일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하는 방법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한번 보고 나서 가서 작업하는 거랑 처음 가서 이 파이프를 만났다 그때랑 이제 느낌이 틀리죠. 현장에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 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다 그랬을 때는 일단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셔도 되고, 잘 모르면은 이런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한번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석인 작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분들이 이렇게 시켰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부드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작업이 돌아간다는 걸 알고 일을 하게 되면요. 근데 이제 아무런 뭐 영상도 보지 못하고 왔을 때랑은 느낌이 틀리죠. 작업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냐 아니면 버벅대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죠. 저희 이제 영업용 지게차뿐이 아니라 어떤 장비든지 다 숙련이고 숙달이죠. 많이 해보면은 뭐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작업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작업시키시는 분들도 다 방식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많이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정도 작업은 3단지 개차가 아니면 힘듭니다. 이 파이프 높이 쌓여 있는 거는 일반 보통 스탠더드 지게차가 3m 정도 올라가는데 이 작업이 안 되죠. 이런 거 할 때는 3단 지게차가 훨씬 유리한데 이제 이분들이 지게차를 부를 때 3단 지게차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지게차로 하게 되면은 스탠더드 지게차로 하게 되면은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건 요금 때문에도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게차 불러서 갔는데 3단 지게차 작업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3단 지게차 요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금만 한번 내리는 것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3단 지게차 요금만 받고 그냥 와도 그만인데 이 현장이 계속 이어져요. 이 파이프가 지금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고 또 다른 작업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또 이것 때문에 3단 지게차 요금 달래기도 굉장히 또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 어떤 때는 이게 분명히 3단 지게차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스탠다드 요금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3단 지게차 요금은 약 한 30%에서 50% 정도 더 비싸죠. 스탠다드 요금보다는요. 그래서 보통 일반 지게차 작업이 6만원 받는다면은 3단 지게차 작업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좀 유동성이 있어요. 요즘 이제 대부분 지게차들이 3단 지게차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을 제대로 못 받을 때도 많은데 예전에는 그 3단 지게차 요금을 잘 받았어요. 대부분 이제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고 지게차가 좀 많이 있는 곳에서는 3단 지게차가 많은데 처음에 제가 있던 능곡 지역이나 화정 지역 원당이 쪽에는 3단 지게차가 없었습니다. 저밖에 3단 지게차가 없어갖고 여기저기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럼 제가 가서 3단 지게차 요금 해주고 돈도 좀 짭짤하게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3단 지게차예요. 어느 사무실이든지 3단 지게차 없는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왔다가 작업하다 보면 3단 지게차의 작업이 돼버려요. 그럼 못 받습니다. 3단 지게차 요금. 그냥 일반 스탠다드 요금하고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미리 작업하기 전에 이거 3단 지게차 작업이니까 3단 요금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작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지게차 요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 지게차 작업으로 하기 힘든 거죠. 지금 차 높이상 올라오면 차 높이가 벌써 저기 2500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끈 높이 있지 그러면은 이게 3m만 될까요? 훨씬 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게차 요금이 아닌 3단 지게차예요. 이게요.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을 못 받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특별히 3단지 개차 요청하기 전에는 제대로 3단지 개차 요금 잘 못 받습니다. 자, 이제 하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떠버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 묶여져 있잖아요. 몇 개씩 소분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거 좀 지게차 발로 뜰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은 한 두 번이면 내릴 수 있는 그 양이죠. 이거 뭐 무게 뭐 많이 나가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빈 속이 텅텅 빈 파이프기 때문에 부피만 많지 무게는 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게차가 만약에 발로 뜨게 밑에서 뜨게 되면은 한 세 번 정도? 많이 잡아서 한 세 번 정도면 다 뜰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차를 하게 되면은 여러 번 나눠서 떠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파이프가 모양이 다 틀려요. 굵기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리기 좋게 이분들이 짐을 꾸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제 할 때 보면은 근데 항상 요거 위험 요소는 방금처럼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파이프를 잡으려고 그럴 때 잡기 위해서 파이프 근처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저 이제 로프가 메어져 있는 저 바가 파이프로 들어주는 그 바가 지게발이 그걸 이제 구멍에 넣기 위해 들어가다가 지게발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바가 쓸리면서 터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아슬아슬하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고 빼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뭐 도로를 밟았다든가 그래갖고 충격을 줬을 때 털컹 하면서 바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위에서부터 저 파이프가 쏟아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파이프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위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위험을 피해서 그 위험할 때는 걸 언제가 위험하다는 걸 빨리 감지를 해갖고 그때를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위험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위험하다는 걸 모르면은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위험을 보다 보니까 지게차는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위험이 많이 보여서 진짜 오래 하시는 건 겁을 내는 작업도 있습니다. 겁나죠. 사실 뭐 어떤 중량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 중량짐을 잡아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겁 안 나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겁내서 일을 못하라는 게 아니고 겁을 낸다는 건 뭡니까? 긴장을 하는 얘기죠. 긴장 안 하고 작업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게차 이렇게 높이 있는 파이프를 들러 내려가잖아요. 저 파이프가 뭐 저한테는 가볍지만 저 뭐 스펀지도 아니고 스틸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쇠잖아요. 쇠 아주 강력한 쇠 저거 한 대 맞으면 꽤 아픈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이렇게 들 때 요런 요때 들 때도 확 들어버리면 안 돼요. 살살 들어갖고 이게 이상 없이 들리나 안 들리나를 확인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세게 확 들었는데 툭 끊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 갑자기 힘을 받아갖고 뭐 딴 데 걸리는 데 있는 점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살살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수평이 너무 안 맞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화물차 사장님께서 저걸 잡아주고 있어요. 하여튼 사람이 잡을 땐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바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이때는 이제 움직이지 말고 내려줘야 돼요. 움직이다가 이제 덜컥 되는 수가 많거든요. 요거 겁내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겁나야지 맞는 작업이에요. 사람하고 일을 할 땐 항상 긴장을 바짝 하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몸이 굳어져선 안 됩니다. 마음만 긴장을 하시고 작업은 부드럽게. 항상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몇 배, 몇십 배 긴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오늘도 역시 제가 이제 이런 정말 뭐 노파심이라 그래야 되나?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인데 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게차입니다. 지금 이게 다 내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다른 곳에 갈 게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파이프가 지금 막 섞여 있긴 한데 저기 저분께서 이제 그 갠사끼라는 그걸 이제 깔깔이 옆에 끼워주는 이유는 저 뒤에 거 땡기다 보면 미끄러져 나가서 발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게차 구멍에다 그 깔깔이 끼워갖고선 그 바에서 바가 미끄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분들도 이 파이프를 많이 배송하시다 보니까 많이 다루니까 어떨 때 사고가 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완전 전문가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신호해주는 거에 따라서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깔깔이 끼워주죠. 발에다가 발에서 그 바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걸 제가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을 받아야 돼요. 그 바가. 근데 바가 힘을 받는 중간에 잘못하면 그 바가 지게팔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깔깔이 끼워줬습니다. 이제 뒤에 거 꺼내는 거 보니까 요 앞에 거는 안 내릴 것 같아요. 자, 파이프도 종류가 다양하죠. 항상 요때 조심조심. 파이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 운동장 반대편 쪽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이제 오늘 작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좀 덥긴 하지만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지 않습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끝까지 그 뭐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사히 안전작업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